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파주 가막산으로 왔어요. 백패킹과 산행을 병행하는 코스입니다. 임덕길 입구에 차 주차하고 박쥐로 올라갑니다. 6시쯤 올랐는데 유명 박쥐라 그런지 벌써 평지는 만원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 서두르며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요즘 박쥐들이 하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누가 청소한 것 같이 깨끗했습니다. 백패커들이 이용을 잘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이제 자야지요. 새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피톤치드에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모닝커피로 아침을 엽니다. 라면에 남은 찬밥을 말아먹고 철수 준비합니다. 아니 온 듯 깨끗이 정리하고 철수합니다. 아침 숲 향길이 너무나 좋아요. 아쉽지만 가막산으로 산행하러 갑니다. 참 여기 임도 공산다네요. 오늘 가막산 원점 회귀 코스는 이동거리 7.8km, 이동시간 4시간 30분, 최고고도 674m,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박쥐 근처 가막산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료가 종일 2,000원입니다. 산행 출발부터 계단이 만만치 않네요. 오르고 오르다 보면 팔각정이 나오고 출렁다리가 조망됩니다. 가막산 출렁다리가 150m나 되네요. 다리가 꽤 길고 조금 흔들리는 편입니다. 물이 흐린데 법륜사 계곡에서 수중보호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법륜사 가는 도로의 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생수와 음료수를 1,000원에 무인 판매하고 있네요. 몇 년 전 산사태가 났던 곳인데 많이 복구가 됐네요. 계곡에는 수중보호 공사가 한창입니다.
번째 쉼터에서 쉬었다 갑니다. 계곡길에서 능선을 타러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능선에 올랐으면 이정표가 있네요. 깔딱깔딱 거리면서 올라선 능선길에 바람이 반겨주네요. 정상 송신탑이 보이네요. 가끔 나오는 계단들이 만만치 않네요. 정상 통신탑을 등대 삼아 쉬엄쉬엄 오릅니다. 정상 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힘을 내어 봅니다. 정상에 강우 레이더 시설을 공사 중이네요. 입걱정봉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양주지역 산들에는 입걱정봉이 많아요. 입걱정봉이 조망됩니다. 임걱정봉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양주 쪽에는 저수지가 많네요. 봉우리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도끼봉 정상에서 멀리 출렁다리가 조망됩니다. 계곡길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징그러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 물속에서 1초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법륜사 카페에서 시원한 냉커피 한잔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